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면서 빨리 갔다 온 거예요. 갔다 오자 3일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. 이게.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빚을 보는 것보다는 더 묻히는 격이에요. 2021년 구군 예언을 좀 하고자 해요. 네. 그래서 선생님께서 2021년에 구군 좀 예언을 좀 해주시면서 코로나 관련 뭐 이런 네. 경자년에 당각에 기도를 갔다 왔어요. 어쩐지 원래는 좀 늦게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면서 빨리 갔다 온 거예요. 갔다 오자 3일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. 이게. 같이 갔다 온 지인 언니가 병원에 가니까 중국 어디 갔다 왔냐고 바로 뜨니까 이제 그게 그때 당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쉽게 끝나는 일은 아니다. 그리고 구구는 올해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세계가 힘들지만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 운이에요. 근데 내년도 마찬가지예요. 신축년도 예, 마찬가지다. 네, 신축년도 굉장히 힘든 운이에요. 신축년은 더 힘들어요. 더 힘들다? 예, 되게 힘든 운이에요. 우리나라가 빚을 보는 것보다는 더 묻히는 격이에요. 그러니까 무역이고 이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. 이민년에는 한 중반 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힘들고 코로나가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. 경제도 내년에 좀 많이 힘들... 아,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듭니다. 예. 가장 좀 큰 타격을 받는 분야 어느 쪽부터 많이 받을 것인가요? 장사하시는 분. 장사하시는 분. 예.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무역이 지금 네.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전혀 뭐 이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렇죠. 힘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관광도 많이 와야 되고 네. 외국 가서도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. 다 막혔으니까 발이 다 묶인 격이에요. 근데 내년 후반이 되면은 움직일 것 같아요. 내년 후반이 예, 그래야 외국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나라가 조금 움직이지 그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자연재해는 좀 내년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? 동양은 물로 치고 서양은 불로 친다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연재해가 많아집니다. 아, 내년에는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좀 올 것 같은지. 자 내가 봤을 때는 또 새로운 희귀병이 올 것 같습니다. 새로운 병이 예, 뭐 따지자면 뭐 흑사병 네? 비슷하게 이제 그런 예, 새로운 병이 아. 또 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인간 힘으로 살기는 힘든 시대가 오는 거예요. 네.